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정말 간만에 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상 올리지 않는 동안에 진짜 큰 실패도 한 번, 브리딩 실패도 몇 번,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겪었고, 솔직히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정신 차리고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께 얼굴 안 비친 지도 오래됐으니까 일단은 영상을 어떻게든 한번 올려보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도 하나 가져왔어요. 일단 여기 애들은 우리 알약농장의 마스코트인 금덩이의 아이들이고요. 많진 않아요, 마리수가.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마리수가 적을수록 애들이 크고 건강하게 잘 나와요. 얘들 보시면은 입전 번식의 애들인데 사이즈 보세요. 뭐 태어나자마자 꼬리 달려있는데 벌써 아성체급이에요. 거의 소량씩 축양하면 아무래도 먹이 경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좋게 잘 붙거든요. 아, 얘 진짜 예쁘다, 얘들 발색. 아, 이거 내가 키우고 싶은데. 일단 그렇고요, 앞으로는 올챙이 양을 좀 조절하면서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올챙이 때 다른 농장에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필장을 두 개로 나눠서 경쟁을 조금씩 붙게끔 해서 이렇게 큰 측면으로, 옛날에 제가 키워내듯이 큰 측면으로 키워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 올챙이 때 분양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애초에 많이 나오질 않아서 자연스럽게 소량 축양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또 되게 크게 잘 자라줄 걸로 보여요. 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 라인, 블루 팩맨들, 민트 라인 이런 거 맨날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번식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이전에 한번 브리딩이 성공했던 그 쌍 그대로라 발색이 검증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마리수 많은 거 보이세요? 얘들은 조금 나눠서 축양을 해야겠어요. 마리수가 꽤나 많아요. 자,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뭐 사이즈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2주 정도 후에, 아니 10일 정도 후에 올챙이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블루라인 이기 때문에 민트 팩맨, 일단 블루 노라인하고 이렇게 붙은 애들이요. 그래서 민트 노라인, 뭐 블루 노라인, 민트 포닷, 블루 포닷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알비노는 라임 알비노, 화이트 라임 알비노, 똑같이 페탈리스 계열로 나올 겁니다. 하고 주로 포닷 애들이 나올 걸로 보이나 포닷 이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상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점 숙지 바라고요. 얘를 일단 부모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조금 짧게 넘어가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상이고요. 모개체가 알을 많이 낳으면서 좀 데미지를 입었는지 발색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얘는 뭐 블루노라인 발색 예쁘기로 유명했던 그 아이라서. 자, 왜 이렇게 파란색 발색이 안 담기지? 실제로 보면 많이 파란데? 그래도 얼추 파란색이 보이죠? 그다음 얘는 이제 라임 알비노, 화이트 라임 알비노고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죠. 화이트 라임 알비노는 뭐다? 민트 혹은 블루 라인의 알비노가 잡시어진 거다. 그래서 이게 알비노를 빼고 보자면 민트에서 블루 포닷, 그 다음에 블루 노라인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블루 얘들이 나올 거고요. 얘들은 이 똑같은 쌍으로 한번 브리딩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블루 애들이 나왔거든요. 사진 하나 첨부할게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들도 기대가 됩니다. 물론 모든 개체가 다 진한 블루, 예쁜 블루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민트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거예요. 생 그린이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 민트빛은 들어갈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번 애들은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올챙이는 10일 후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간만에 돌아온 알약농장 영상이었고요. 이제 좀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영상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싼다. 애들이 놀라면 이렇게 수분을 배출하기도 해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예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